좀 뭐 헤어질 뻔 했다던가 뭐 이런 정도는 없었나요? 어느 정도 좀 헤어진 적이 있어요, 사실. 어? 아, 진짜? 네. 연애하면서? 하다가. 네. 제가 은퇴를 하고 펜싱 클럽을 오픈을 했어요. 이제 펜싱 가르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펜싱을 해서 벌었던 돈과 대출을 막 해가지고 그걸 차린 거예요. 근데 네, 사업을 네, 하셨구나. 예. 네.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완전히 모든 제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렇죠. 그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. 거의 못 만났어요. 바쁘니까. 예. 네. 근데 저는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. 아마 7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. 그러는 와중에 여기 이 친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지속이 되면 우리는 만나기 힘들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언지를 줬어요 저한테. 좀 서운했나 보다. 며칠 그렇죠. 연락도 안 되고. 나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데 이걸 나 좀 이해를 좀 해주지. 그렇지.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해지. 네, 서운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. 그때 네. 좀 충격 받았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날 또 오빠를 주려고 막 바리바리 뭘 싸웠었거든요. 도라지즙이라는데 이건 오빠를 주려고 했었던 거니까 가져가. 그래서 주는데 오빠가 그때 아 이거 뭐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더라고요. 되게 좀 표정이 미묘 복잡했었어요.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? 받으면 좀 아니지. 아니 제가 다 주고 가라 그랬어요. 막. 아니 두고 가는데 드셨어요? 먹었잖아요. 먹었죠. 나는 안 먹어. 같은 남자로서 더 이상 커버가 안 될 것 같아. 예. 근데 잘랐어. 돌아서 잘랐어. 근데 정확히 거의 보름 뒤에. 제가 찾아갑니다. 아 역시 다시. 짧다. 네. 솔직히 올 줄 알았죠? 아니요, 저는 올 줄 몰랐어요. 진짜? 왜냐면 내가 아는 최병철은 네네네네네. 결단. 허튼 소리 안 하거든. 다시 마음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겠다 해서 하지만 포기는 못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지금 뭐 소영이 어디 있어? 수소문. 지금 카페에 있는데요. 어디 카페야? 가서 드립 싹 가요. 나타나는 거지 그냥. 그래서 소영아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또 가요. 뭐 자연스러운 척 했구나. 네, 그리고 밖에서 계속 기다려요. 뭐 비가 오든 뭐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뭐 꽃도 사두고 어머 어머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을 계속 몇 달째? 근데 그게 한 1년이 넘었어요 아마 그때는 처음 만에 가서? 네, 처음 15일 만에 갔는데 1년 걸렸어 1년이 이제 9개월이었잖아요 처음이 그래서 왔네? 저 나름 예상을 했어요 아 이거는 9개월보다 좀 더 길어지겠다 1년짜리다 네, 자전 길겠다 네. 그래가지고 어쨌든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어요 집 근처에서. 나왔어요 그때.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좀 풀더라고요. 도대체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야 집 앞에?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찰 정도면 내가 다시 믿어도 되나? 약간 이런 생각 계속 드니까. 예, 네,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? 이렇게 좋다는데 나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확인을 좀 해볼까 해서 나갔어. 네. 아, 이제 함부로 헤어지자 이런 말 하지 마. 아 그럼요. 네. 그럼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2주를 딱 헤어지고 보니 앞으로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우리 소영 씨 앞에서 또 이렇게. 저는 사실 소영이가 결혼 잘했다. 나는 생각이 든. 게끔 하는 남편이 됐으면 좀 쑥스럽네요. 아 이런 표현 잘 못해요? 네. 좀 말을 못해요. 아 진짜? 네. 아, 되게 철저하다 그래서. 우와. 어머 뭐야? 어머 뭐야? 어머. 사실 진짜 이렇게. 딱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. 머리도 몰랐어 지금. 네,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힘들게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믿음이 가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노력을 많이 할게. 사랑해. 사랑해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빠한테 그동안 바란다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제가 그냥 말해서 늘 받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네 진짜 거의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생각해준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네.
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. 고맙습니다.